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콘서트를 하면서 개인 무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개인 무대 없이 저희가 첫 데뷔곡서부터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나온 윈터스토리 신곡까지 신화의 변천사를 볼수 있는 그런 큐시트로 설정을 했고 신화의 여섯 명의 모습을 보는 그런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고의 저희의 힘과 또 무대 매너와 여러 가지 뭐 가창력이나 무대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를 100% 끄집어내서 하고 싶고,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면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음악과 무대와 영상과 다귀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신화 1집 때부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나온 그 싱글 앨범까지의 그 히스토리를 볼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보시면 아, 신화가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, 이런 그룹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,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곡들도 부르는 노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워풀한 댄스, 뭐, 이렇게, 다양한 스테이지가 많은데, 그런 무대들도 좋지만, 그러니까 저희가 신화로서 또안 보여줬던 뭐, 어떤 이제, 발라드나 리듬 템포나 그런 모습들도 좀 봐주셨으면은,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특별히 뭘 준비했다기보다는 여섯 명의 자리를 오랜만에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의의를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가 공연할 땐늘 팬분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공연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신화의 마음들을 한번 느껴보면서 공연을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